대신 반납해달랬더니 어떻게 용케 갖고 있었네요? 전 과장님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. 돌아오셔야만 했고요. 고마워요, 여은 씨. 배들이한테 다 들었어요. 나 위해서 엄청 뛰어다녔다고. 남 작가님 마음 여은 씨가 돌려서 양심 선언한 거라면서요? 그게... 강여한, 네가 너였단 말이지. 왜 사모님이랑 수지가 나타난 건데? 형이 모두 덮어 쓰고 있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. 김장! 이건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문제였어. 미안해, 형. 형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얘기 못했어. 사장님 뜻이니? 시작하시죠. 네, 알겠습니다.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먼저 구윤경 사모님의 사과문 발표가 있겠습니다. 구윤경입니다. 먼저 이번 하나음료의 일감 몰아주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. 이번 사태에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제 개인 사제 100억을 출연해 어려운 환경에서 예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돕는 데 쓸 것을 약속드립니다. 네, 출연하신 100억은 전액 장학재단 하나의 꿈의 설립 및 운영 자금으로 쓰일 겁니다. 하나의 꿈은 매년 20명의 젊고 재능 있는 예술인을 선정, 향후 10년 동안 후원할 예정입니다. 아, 이제 내 차례네요. 근데 나 구제해줄 방법은 찾은 거예요? 아직이요. 팀장, 나 숨 좀 잡아줘요. 얼른요. 나 뭉팀장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 좀 도와줘요. 다음은 수지향 작가의 입장 발표가 있겠습니다. 왜? 질투나니? 오늘 이 반 네가 깐 거 다 알아.
이제 다음 판은 내가 깔아줄 테니까. 하버티스트 수주왕입니다. 저는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오늘부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즉각 물러나겠습니다. 황수희 씨, 자격도 없이 아버지 회사의 일감을 따낸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. 자세한 해명 부탁드립니다. 내가 자격이 없다고? 내 작품 봤어요? 파바토 갑질녀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후 도피성 MBA 유학을 떠났는데요. 갑자기 파바토로 진로를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? 쏟아지는 악플들에 대한 본인 생각도 한마디 해주시죠. 저 뉴욕대에서 받은 학위도 가짜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사실입니까? 뭐라고요? 누가 그래요?